사춘기로 성장하는 아이인가, 사춘기로 방황하는 아이인가. 내 아이의 진로를 찾아주려면 내 아이의 정체성부터 알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올바른 사랑법을 알고 자녀에게 사랑을 주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적절하지 않은 표현 방식이나 소통으로 인해 오히려 독이 되어 자녀를 괴롭게 만드는 부모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꼭 맞는 진로를 찾아주려면 우선 자녀의 정체성부터 파악하고 그에 걸맞은 소통 방식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몸은 성장했지만 마음은 덜 자란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가 먼저 손을 내밀면 아이는 틀림없이 변화로 답합니다. 24년 경력 청소년 진로 상담 전문가에게 배우는 1:1 맞춤형 진로 찾기의 모든 것. 사춘기 부모 자녀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과 1등 진로를 함께 찾는 자녀 교육 진로 상담 노하우. 북맵 출판사의 사춘기 자녀의 1등 진로를 찾는 부모의 4가지 태도였습니다.